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나누기는 어떤 개념으로 진행될까요? 154.6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0분의 15,463이고 4.7이라고 하는 것은 4.7은 10분의 47이죠. 이거는 10분의 47이 됩니다. 점을 없애야 되겠네. 나눈단 말이잖아요. 나눈단 말이죠. 나눈단 말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곱한다는 말과 같죠. 그죠? 이걸 여기다 곱해주고 그리고 이걸 위에다 곱해주는 거죠. 위에다 곱해주면 0을 하나 붙이는 게 되겠네요. 그죠? 15만 4630을 4700으로 나눠준 값, 그게 이 값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계산기를 쓰겠죠.